서정희의 재혼 소식과 폭탄 발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서정희가 6살 연하의 연인과 재혼했다는 소식은 이전에 언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연애와 재혼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폭탄 발언이라고 언급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추가 정보를 알려주시면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님. 서정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연인을 소개하고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많은 응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것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정희는 연인이 유방암 투병 중에 큰 지원을 해주었고 함께 병원을 다니며 서로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믿음을 공유하며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희가 새로운 연인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나타내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서정희가 아직 결혼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배려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와 함께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예정이며 이로써 그들의 관계가 미디어에 더욱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정희가 깜짝 연애 고백에 이어 남자친구를 공개할 것이라 알린 가운데 그의 딸인 서동주도 과거 재혼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두 모녀가 행복한 꽃길만 걷길만은 누리꾼들의 응원이 어이지고 있다. 앞서 서정희가 지난해 연하의 건축가와 교제 중인 사실이 전해져 화제를 모은 가운데 남자친구를 깜짝 공개할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열애설 보도에 따르면 서정희의 남자친구는 미국 국적의 교포로 서정희와 지인으로 알고 지내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이 가운데 6일 방송된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서는 방송 말미 서정희의 남자친구와 직공개가 예고돼 눈길을 끌었다. 얼굴이 가려진 채 모습을 드러낸 서정희의 남자친구는 안녕하세요. 기사의 주인공이 맞다 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를 본 김원효는 잘생기셨다 고 감탄. 더욱이 그에 대해 궁금해하는 반응이 쏠렸다. 그러면서 그의 딸 서동주 역시 남자친구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3년 전까지만 해도 서동주는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에 출연, 남자친구가 한국 배우 중에서는 김수현을 닮은 것 같다 고 고백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남자친구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말을 아낀 상황. 이 가운데 서동주는 한 프로에서 냉동난자도 생각 중이며 좋은 사람만 있으면 재혼 생각은 있다 고 재혼 의사도 밝힌 바 있기에 누리꾼들은 서동주도 모친인 서정희와 나란히 연애를 시작하길 바라는 분위기다. 많은 누리꾼들은 올 한 해는 두 모녀에게 꽃피는 해가 되길, 서동주 씨도 빨리 연애해서 모녀 동반 커플 여행도 갔으면 좋겠다, 너무 보기 좋아요, 두 분 행복하시길 이라며 많은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MBN 소프리쇼 동치미에서는 서정희의 딸 서동주도 모친의 남자친구를 만나는 모습을 공개. 특히 남자친구는 서정희가 유방암으로 투병하던 당시 정성껏 보살피며 간병했고 서정희가 인테리어와 건축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의 정체에 대해 더욱 궁금증을 안기고 있다. 서정희의 재혼 소식과 관련된 대중의 의견은 매우 다양한 이유와 배경으로 인해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정희의 과거와 최근 행동, 그리고 그녀의 재혼에 대한 주변의 지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그녀의 결정을 응원하거나 그녀의 행복을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정희가 유방암을 이겨냈고 회복 중인 상황에서 재혼 소식을 전하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와 재혼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가치관과 욕망은 다를 수 있으며 재혼 결정은 해당 개인과 그의 가족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와 관련된 결정은 해당 개인과 의료 전문가들이 함께 고려하고 내린 것이며 그에 따른 선택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정희가 딸 서동주와 함께 지내며 서동주의 연인을 응원한다는 모습은 가족 간의 지지와 협력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연대와 서로를 지원하는 모습은 행복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도 그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혼과 재혼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우려는 서정희의 결정에 대한 의견일 뿐, 그녀의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녀 스스로의 의지와 가치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재혼에 대한 의견은 각자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정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서로 간의 지지와 응원은 중요하며 서정희가 딸 서동주와 함께 서로를 지원하고 응원한다는 모습은 가족 간의 유대감을 나타내는 긍정적인 특징입니다. 결혼과 재혼은 개인의 선택이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외부의 의견보다 개인과 그녀의 가족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정희의 재혼 소식과 관련된 여러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서정희의 결정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정희와 그녀의 재혼 상대의 관계와 배경을 고려할 때 그들의 결정이 단순한 금전적 이해 관계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교 생활과 공통 관심사, 서로를 지원하고 돌보는 모습은 긍정적인 연결고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의 우려와 의견을 이해하며 그것들도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서정희의 재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론과 토의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희와 그녀의 재혼 상대가 서로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들의 결정을 응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방송인 서정희가 연하의 건축가 A씨와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정희의 딸 서동주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지지하며 함께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서정희의 연인이자 사업 파트너로 서정희가 유방암 투병 중이던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봐주었으며 인테리어 및 건축 업무에도 함께 참여하여 서정희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또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종교 생활을 공유하며 건축 분야에서도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통해 서정희의 재혼이 단순한 금전적인 이해, 관계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전 남편인 개그맨 서세원은 2022년 4월에 캄보디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으며 서정희와의 결혼 생활에서 일남일녀를 두었지만 2015년에 이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정희와 서세원 사이의 결혼과 관련된 사건은 매우 논란이 많은 사안 중 하나입니다. 서정희가 이 혐의를 제기하며 결혼 생활을 마친 후에도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서정희의 자서전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안은 여러 의견과 입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정희가 미성년자 때 서세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결혼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인물들의 주장과 증언, 문서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큰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서정희와 서세원 사이의 결혼과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논란은 여러 매체와 커뮤니티에서 다뤄져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재판 결과나 관련된 법률적 결론은 법정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민사나 형사소송 등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각 사람의 입장과 주장을 존중하면서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논의와 논란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입장이 엇갈리며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여러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원경에게서 나온 주장에 따르면 서세원이 박현정이 더 성공하기 전에 붙잡으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로맨틱한 의미가 아니라 서정희를 점유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이 표현은 서정희를 다른 남성들로부터 빼앗지 말고 점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됩니다. 해당 주장에 대한 확인이나 추가적인 증거는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각자의 해석과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관련 인물들의 진술과 주장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결론은 해당 당사자들과 법정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논란이 있는 사건은 법적으로 조사되고 결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법적 절차와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과 책임이 확립될 것이며 관련된 자료와 주장은 법정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모든 측면과 증거가 고려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관련된 개발과 결론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